북한이 뭐 트럼프 빼고 다 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때렸고 존 볼턴과 폼페이오는 연일 북한에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연일 막말하고 있는 북한, 도대체 왜 이러나? 오늘 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최선희가 이번엔 존 볼턴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북한, 폼페이오 이어서 볼턴도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최선희 외무상이죠. 이번에 아주 중앙요직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턴이 이성적인 발언을 하리라 기대한 바는 없지만 일단 서두부터가 뭔가 좀 딱 깔고 들어가요. 부순회분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파악하고 말 좀 하라. 좀 맥락 좀 읽고 얘기하라 라고 비난을 하면서 제단하는 유머와 북한에서는 유머를 유머라고 하나보죠. 유머, 휴머. 유머 감각 살리려다 빗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볼턴에 대해서 매력 없고 멍청해 보인다. 매력 없는 멍청이다 하고 비난합니다. 경고하는데 계속 사리 분별 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희는 존 볼턴에 대해서 사리 분별력 없는 매력 없는 멍청이다 라고 맹비난을 가했는데요. 북한의 말폭탄은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표현을 해서 사실 모두가 다 지금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노하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비난을 했고 폼페이오에게는 지저분해지고 읽고 있는 사람이다. 저질적 인간이다. 폼페이오에게. 야, 어떻게 이런 것만 연구하는 기관이 북한에 따로 있다니까. 그리고요. 존 볼턴에게는 사이비 우국지사라든가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아둔한 얼뜨기 그리고 존 볼턴에 대해서는 인간 쓰레기와 흩을기다. 나는 아이지 웃음이 나오네요. 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아니 뭐 아둔한 얼뜨기에 인간 흩을기 쓰레기에 이번에는 어쨌든 멍청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보면 막말 얘기하고 이러는데 북한이 전 세계 향해서 하고 있는 막말은 그에 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뭐 국제기구 윤리위 이런 거 없습니까? 죄송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보면은 우리 정상 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니들이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제기구 말씀하셨지만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네 나라처럼 정상이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쉬운 점은 그 뭐 오지랖 넘은 중재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을 저렇게까지도 비난을 하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고 여전히 그 이렇게 다를 얘기했는데 이쪽 해를 보시면서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예. 하시는 게 조금은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쭉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지지자들 그다음에 특히나 여당이 뭐 하고 있는지 북한에 대해서 한 말도 못 하고 있는 게 갑갑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요? 옆에 여당 또 핵심이 있어서 예 어쨌든 그래서 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 뭐 북러 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중러 정상회담 뭐 중일 정상회담 이렇게 동북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고 우리가 우리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에 전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아주 현명한 정책과 대책들이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선희가 이 볼턴을 향해서 매력 없는 멍청이라고 비난을 했던 볼턴의 발언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멍청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지 그 발언도 한번 살펴보시죠. 존 볼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차 회담 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했다는 진정한 신호를 보고 싶다. 아니, 박사님, 이거는 네. 사실은 존 볼턴이 한 얘기지만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하라라는 얘기인데 엿다 내고 멍청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사실은 존 볼턴 보좌관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변 핵시설 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부 제재를 해제해 줄 거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냅백으로 다시 복원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중재하고 있는 만큼 여기 대해서 제재를 완화시켜주게 됐을 경우 충분하게 다시 도발하게 되면 다시 제재를 완화시켰던 것을 복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등에 그런 이유가 없는 거겠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신호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굳건한 국제사회의 제재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시정연설에서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반드시 그 제재에 대해서 목마라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최선희 부상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막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지난해에 있었던 이 펜스 부통령에서 얼뜩이라고 했던 발언. 얼뜩이. 그 발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북한이랑 협상을 하려다 말고 우리 이쯤 됐으면 협상을 의지가 안 돼 있으면 협상을 하지 말자고 판을 깨버렸습니다. 한 차고 나왔죠. 판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뜨가라 놀랐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어떻게든지 미국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던 것 갑과 을의 관계에서 솔직히 말해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미국보단 북한이 훨씬 더 다급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급함의 의지의 표현을 최선희 부상이 저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메랑이 반드시 북한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 됐으면 발언의 추이를 좀 조정할 때가 됐습니다. 예. 좀 미안하다고 북한이 사과라도 좀 한번 하는 게 제 살아생전 그 모습을 보는 게 좀 미안한데 북한이 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을까? 태용호 전 공사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당분간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6월 전에 남북회담 어렵다. 태공사는 그냥 딱 잘라 말했어요. 북한 하는 거 보니까 6월 전에 남북회담은 어렵다. 최선희와 권정근을 내세워 비난 행보하게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라고 분석했는데 우리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네. 이미지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북한 모두 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지금 협상의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협상의 기술이에요? 이런 게? 북한식 협상의 기술과 지금 미국식 협상의 기술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선은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 마술식 협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언가를 계속 집중하게 하면서 이 안에서 뭔가의 우리 그들은 속임수가 아니지만 속임수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서 마술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는 집중시켜야 될 무언가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말을 통해서 전 세계의 관심을 갖고 싶은 그러한 협상 기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요. 하버드식 자승자박 협상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권에요. 그 차력 타력이라는 것이 있대요. 예. 받은 만큼의 기술로 이렇게 돌려주는 기술인데 반사군요, 반사. 예.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의 기술이 세면 셀수록 그 상대방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아마도 북한이 저렇게 강한 말들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을 미국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 이 자성자박 협상 기술은요. 하버드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협상 기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하버드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은 북한만의 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을 끌어서 또 다른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협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